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등 미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더 많이, 더 자주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한다는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공격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설명인데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발표 내용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을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핵 보유 없이도 미국과 상시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했고 국민의힘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강철 같은 동맹이라는 말로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강철 같은 동맹 미국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미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해 단 한마디 항의나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 문제는 철회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 자료 제출과 초과 이익 환수 등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우리가 확실히 얻어낸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좋아하고 그의 학창 시절 애창곡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족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를 좋아하고 김민기의 노래 상록수를 즐겨 부릅니다. 예수.